주님의 이 재림과 휴거에 대해서 몇 주 동안 우리가 함께 이 지금 나오고 있는 요한계시록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느냐? 주님의 재림에는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공중재림은 은밀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이 지상재림할 때는 그건 온 모든 민족이 다 알 수 있게끔 아주 공개적으로 주님이 백마를 타고 수많은 천군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이 큰 호령과 나팔 소리로 강림을 하시기 때문에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이제 하시는 일이 재림에서 있다고 했습니다. 한번 지난번에 도표를 우리가 봤는데 한번 오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제 성도들의 첫 번째 죽은 성도들의 부활 다 부활해가지고 모든 죽은 성도들 예수를 믿고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 순교한 자들이 다 부활하고 그리고 땅에 있는 성도들 이 환란을 통과한 성도들은 마지막 휴거가 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백마를 타고 모든 성도와 천군 천사를 데리고 지상으로 강림하시는데 적그리스도가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을 이제 대적하고 싸우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군사를 모아놨는데 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있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 적그리스도 짐승의 군대를 완전히 멸하고 짐승이라고 하는 이 적그리스도를 짐승이라고 하는데 거짓 선제를 잡아가지고 지옥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을 미혹하던 사탄을 결박해가지고 1000년 동안 무적행 끝이 없는 그런 아주 깊은 구덩이에 1000년 동안 쇠사슬로 결박을 해서 가두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을 미혹하지 못하던 그리고 이제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 주의 종들과 성도들의 상급 심판. 그리고 모든 민족을 이제 이때 예수님 재림할 때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몇십억은 될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나눠가지고 양은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 염소는 지옥으로 이제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때 이 천년왕국의 왕이 되어서 천년 동안 왕을 다스리는 이런 일을 하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해서 짐승, 이 적그리스도,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나온 짐승인데 잡아서 지옥 유황불에 던져버린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사탄은 원래는 용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뱀이라고 하는데 이 사탄의 정체를 말씀을 드렸죠. 천사장이었는데 타락해가지고 마귀, 사탄이 됐다. 그래서 세상에 와서 사람들을 미혹하며 자기가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 무적행에 사탄을 결박을 한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하신 일이 그 다음 일이 뭐겠어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지옥불에 던져버리고 무적행에 사단을 가두고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이제 심판, 상급 심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언제 상급 심판이 있느냐. 그런데 성경은 이거를 이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제가 이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그리스도께 재림해서 어떻게 상급의 심판을 하시는지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고린도후서 5장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네, 다시 9절부터 10절, 9절 1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 보면은 우리는 이 살았든지 죽든지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보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대요. 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우리가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상급을 받든지 벌을 받든지 이게 상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성경에 이 심판이 두 종류의 심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는 뭐냐면 성도 또는 주의 종들 이런 사람들에 이제 대한 심판이고 하나는 불신자 이제 안 믿는 사람에 대한 심판이죠. 그럼 성도나 주의 종들은 뭐냐? 지난 날에 그들이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는 다 뭐로 용서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지난 날에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는 전혀 주님이 묻지를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든지 애를 들어서 뭐 흉악한 짓을 하고 강도 짓을 하고 살인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죄는 묻지를 않아요. 왜? 예수님이 이미 그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느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그랬죠? 심판에 이르지 않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심판이 뭐냐? 상급의 심판이요.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떻게 살았냐? 이것에 대한. 그럼 불신자는 뭡니까? 죄를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이제 지옥의 형벌의 경중을 가리는 그런 심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지금 재림해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자, 다시 한번 이거 보여주세요. 도표. 이게 보면은 이게 이제 여기 주의 종들과 성도들의 상급 심판이 있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뭐가 있어요? 백보좌. 하나님의 최후의 이거 심판이 여기에 흰 보좌에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이런 심판이 천년왕국이 끝날 때 있어요. 그래서 그때 영원 천국, 영원 지옥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받는 심판하고 백보좌 심판하는 천년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의 종들과 성도들, 예.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심판이 두 종류의 심판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뭐냐면 이거를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그래요. 조금 전에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저기에 뭐가 있습니까? 흰 보좌. 이걸 보통 이제 흰 보좌니까 백보좌 심판이다 이렇게 해요. 백보좌.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뭐냐? 성도들의 상급, 주의 종들과 상급의 심판이 이거. 이것은 형벌의 심판이 형벌. 이건 천년간의 간격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예수님이 재림을 해가지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과 주의 종들에 대해서 상급의 심판을 하고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는 모든 이 땅에 이제 안 믿는 자들과 천년왕국에 태어난 사람들이 다 죽었던 자들이 부활해가지고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가서 형벌을 받아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다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 그럼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겠어요? 생명책에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둘째 사망하고 불못에 던지더라 그랬죠. 반드시 교회만 다니면 안 되고 우리가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돼야 됩니다. 그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은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하고 백보좌 심판대가 지금 있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무슨 심판이라고요? 믿는 자들의 상급의 심판. 그리고 백보자 심판대는 안 믿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형벌의 심판. 그리고 이제 구원, 천년왕국에서 믿은 사람들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느냐, 안 되느냐, 이걸 따지는 이 최후의 이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성도들이 이제 받는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그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항상 주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할 때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랬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뭘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고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그 누리는 생명을 영생이라고 한다겠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뭐라고요? 이르지 아니해요. 왜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렇게 옮기게 됐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자, 주의 종들과 성도들은 언제 여러분 이 상급의 심판을 받는다겠어요? 예수님이 뭐 한 다음에? 재림하고 나서 그런다 했죠? 이 백보자 흰보자 심판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심판하는데 먼저 제일 먼저 뭐냐면 주의 종들을 먼저 심판을 해요. 예, 네, 주의 종들. 그러니까 목사나 뭐 선교사나 이런 여러분 전도사님들이나 이런 다 사역자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먼저 심판을 해요. 우리가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종말장, 재림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 있게 될 일,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려고 할 때 어떤 징조가 있게 되는지,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이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번 이걸 먼저 한 절만 읽겠어.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그 때를, 그날과 그 때를 알 수 있다 없다?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언제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너희가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아, 주님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오신다고 하면은 좀 적당히 살다가 주님 오시기 전에 준비할 수도 있죠. 근데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언제 주님이 오셔도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 깨어있어야 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가장 주님을 만난 데서 중요한 준비가 뭐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분명히 구원받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과 짜가고 아니라고 타락, 나태하고 이런 생활하지 말고 깨어있어야 돼. 주님이 성경에 보면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실, 너희는 그런즉 그날과 그 시 알지 못함으로 항상 뭐 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계속 그랬잖아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까 항상 깨어있으라고 계속 그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주의 종들의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주님이 재림하셔서 어떻게 이제 주의 종들이 심판하느냐 한번 37절부터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마지막 때 이제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마지막 때에는 어느 때와 같다고 했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러면 여러분 노아의 때가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고 또 에녹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 이런 것을 경고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이게 뭐냐면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는 것이 아니라 향락에 빠졌다는 거예요. 향락. 그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이란 나라도 어떻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어떻게,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즐기고 이런 완전히 향락에 빠져 있어요. 모든 사람의 관심이 거기에 집중돼 있어. 그리 가장 큰 관심이 그런 향락과 그 다음에 뭐냐면 건강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이것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옛날 같으면 지금 굉장히 코로나로 어렵고 뭐 경제사정이 어려우니까 막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렇게 할 건데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어때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은 다 해요. 옛날하고 틀려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만큼 마지막 때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노아의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한 것처럼 이런 향락과 쾌락에 빠져. 그럼 노아의 때 여러분 징조 가운데 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뭘 했어요? 사람의 딸들을 자기의 그 아름다운 여자들을 다 좋아하는 자를 아내로 삼았다겠죠. 이런 어떤 일부 다처 이런 어떤 영물들의 타락 이런 것들을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주일날 저녁에 하나님 경륜과 구속사하면서 이 마지막 때가 어때요? 노아의 때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때와 같다는 롯의 때와 같다고 그랬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있죠. 다른 데는 롯의 때와 같다. 그럼 롯의 때는 어때요? 동성애가 만연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지금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 어때요? 대한민국이 동방예의지국이라 했던 그런 나라가 여러분 어때요? 지금 간통은 법이 아니에요. 처벌을 할 수가 없는 죄가 아니에요. 사회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간통에도 불륜을 해도 그거는 처벌을 할 수가 없어. 왜? 간통죄를 폐지했으니까. 근데 성경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그거는 죄야. 돌에 맞아서 죽을 죄거든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십계명 가운데 보면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 그랬죠.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영원한 그 열 가지 법 중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 하나가 바로 이런 이 간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지난번에 여러분 주보에 실렸죠. 평등법, 차별금지법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말로는 평등하고 차별을 하지 않다. 그건 이렇게 보면 좋은 것 같죠. 근데 거기에는 여러분은 이런 동성애자들을 궁극적으로는 뭐냐면은 어떤 동성애를 죄라 이렇게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지금 많은 곳에서 남녀 그 화장실이 공용으로 지금 다 만들어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따로 있으면 지금 그게 없어지고 있어요. 점점. 이건 뭡니까? 이제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는 남자여도 내가 여자라고 하면 여자가 되고 여자여도 내가 남자가 되면 남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생물학적인 그런 성이 아니라 나의 선택에 의해서 내가 남성도 되고 여성도 되고 이런 지금 이거를 평등화하자는 거예요. 이걸 잘못됐다 하면 처벌하자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평등법 이런 거예요. 그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어기는 아주 굉장한 어떤 이런 죄악인 겁니다. 근데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나라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각성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어때요? 이제 이렇게 막 지금 이 시대가 돌아가는 걸 보면 야, 주님의 오심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구나 하는 걸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네, 절대 이 세상을 쫓아가면 안 돼요. 그러면 함께 멸망.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아의 때 예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 8 식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때 인구가 최소한 10억에서 이거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해보면 178억 정도 지구상 인구가 됐을 거라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900 몇십 세까지 살면서 아이를 낳았어요. 몇백 년씩 산하 제한도 없이 그래도 아이를 낳아서 이걸 해보면 178억에 최소 10억은 살았는데 물로 온 세상을 하나님 심판할 때 8명 구원받고 다 멸망했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예, 전부 다 하나님 안 믿는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 엄청나게 많았어. 근데 타락한 세상을 쫓아가다가 함께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시대를 본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은 이런 시대가 되면서 이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우리는 뭐 하나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럼 주님이 오셔서 어떤 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서부터 한번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점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여기 보면 주님은 어떻게 오신다요? 도둑같이 오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도둑이 집주인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은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때 깨어있으라 그런 말씀이죠. 계속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 인자가 오리라. 주님은 올 것이다 할 때 오시는 게 아니라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기 보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랬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 45절부터 나온 말씀은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나 전도사나 무슨 이런 사역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이게 하나님의 집인 성도들, 양떼들을 맡아가지고 그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그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돌보고 이제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죠. 주의 종들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 게으름피면 안 되잖아요. 충성, 불충하면 안 되죠. 또 지혜가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종들에게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충성심이 있어야 돼요. 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아, 주님 오실 때 보니까 어때요? 막 우리 여기 그 주의 종들이 막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 헌신, 봉사 그러면서 양떼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이렇게 있으면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돼요? 그 칭찬하겠잖아요. 자, 47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또 계속 보겠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나 알지 못하는 시각이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네, 50절부터 다시 와요. 같이 읽으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네, 여기 보면 이제 주의 종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뭐 목사 뭐 이런 이제 다 들어가죠. 목사도 들어가고 이제 뭐 선교사나 뭐 전도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뭐 간사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그 사역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했죠. 근데 이 하나님의 종들을 주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된 하나님의 종들을 먼저 심판해. 그리고 그들이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어떻게 했는지. 그래가지고
잘한 종은 소유를 맡기고 이게 뭐냐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를 하면서 주님이 더 귀한 일을 맡겨요. 그런데 불충한 종들, 술 친구들하고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이런 종들이라겠죠. 주인이 더디 올까? 예수님이 지금 오시겠어? 한참 있던 이렇게 하면서 안일과 나태에 빠져가지고 세상 친구들, 술 친구라면 세상 친구들로 더불어 타락한 자들로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있는 그런 자들은 주님이 뭐라 해요? 외식하는 자의 받는 벌에 차르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되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못 가르치는 오늘 이제 여러분 그거 배우겠지만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앞으로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그냥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거야. 이런 너무나 막연한 이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주의 종들도 내가 주의 종으로 부름 받았어.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주의 종 됐으니까 상급이 크고 작을 뿐이지 나한테 더 이상 어떤 해로운 일이라든가 징계라든가 화라는 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해. 이건 성경을 너무 모르니까 그런 거야. 오늘 자 5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어미 때리고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고 세상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이렇게 다른 생활 아니라고 나태한 사람 자기의 맡겨진 일을 충성하지 않는 그런 자들은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차라리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저는 이번에 어떤 목사님한테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려요. 다른 복음은 없다. 그 설교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설교를 두 번이나 이제 이렇게 반복해서 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너무나 오늘 한국 교회가, 그거는 이제 기독교 어떤 연합기관에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이런 변질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한국교회 모든 목사들이 듣고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 되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얼마 전에 자기가 제보를 받았는데 서울의 무슨 호텔에서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뭐 만찬인가 뭘 하는데 거기서 술을 먹는다는 그런 제보가 대한민국의 유명한 어떤 목사들이 그래서 자기가 가서 그거를 이제 찍어가지고 잡아서 현장을 잡아가지고 이거를 어떤 공개를 할까 이런 생각도 했었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한국 교회 전체가 얼마나 또 사회로부터 이런 비난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 교회가 큰 어려움을 처할 것 같아서 기도하다가 그냥 안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호텔에서 모여가지고 지네들끼리 술 먹고 이런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네. 제가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성령이 임하고 나서 1998년도에 며칠 돼가지고 주님이 저한테 알곡과 죽정이 어떤 교회는 알곡이 얼마나 되고 죽정이 얼마나 되고 이걸 보여줬는데 목포에 있는 어떤 교회 100명 넘는 교회가 알곡이 딱 한 명이라고 그랬다고 주님. 그래서 내가 알곡이 어떻게 한 명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목사도 알곡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도 알곡이 아니면 어떻게 거기는 구원받았어요? 그 영혼은 나에 대해서 갈급함과 목마름 속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구원해 줬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나서 20년 지나가지고 제가 이제 왜 그런지를 알게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담임 목사님이 언제 재직인가 하다가 쓰러졌어요. 얼마 몇 년 전에 쓰러졌는데 이분이 이제 설교도 못하게 된 거예요. 그 혈압이 올라가지고 터져가지고 쓰러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재활치료를 하고 부목사가 설교를 한다더라고. 근데 내가 그 친한 그분하고 친한 목사님을 내 차로 이제 어디 모시고 갔다 오다가 내가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 그때 쓰러진 그 목사님 얘기하면서 어떻게 재활치료 잘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그 목사님 참 나한테 이러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 목사가 그래가지고 음주운전 단속을 몇 번이나 걸려서 벌금을 물고 어떤 때는 음주 단속을 하면 차를 놔두고 도망을 쳐가지고 벌금을 몇백만 원 하고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얼마나 그 목사님 때문에 속을 썩었는지 모르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요? 그런데 다른 데 가서는 그보다 더한 일도 한다고.
다른 데 가서 그보다 더한 일도 안, 그게 무슨 일이겠어요? 이런 짓을 한대, 목사들이. 근데 그 목사님도 예전에 저한테 한번 그런 적이 자기가 그때 차를, 좋은 차를 하나 사가지고 이제 어떤 목사들하고 놀러를 갔대요. 야외로 놀러를 갔는데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하는데 술을 먹으러 간 거예요. 좋은 차를 가가지고. 목사들이 있잖아요. 이 목포에 내놓으라는 목사들이 술을 먹으러 간 거예요. 그 목사님 좋은 차 타고. 그랬는데 가서 뭐 좋은 차 샀다고 어쩐다 하면서 계속 이 목사님을 보고 채니까 자기는 술을 안 먹고 이놈들아 너희들끼리 놀아라 하고 이 목사님 차로 갔는데 와버렸대요. 그러니까 전화가 막 온 거예요. 뭐라고요? 아니 형님 우리 여기다 놔두고 가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새끼들 너희들 알아서 해.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목포에 다 아는 그런 목사들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제가 여러분 그때 98년도에 성령 임하고 나서 어느 날 주님이 딱 찾아오셔서 저한테 그런 거예요. 너 내가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이놈을 세워놨는데 이 종이 민족 복음화는 안 하고 변질돼가지고 계속 세상의 명예만 추구한다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의 대부흥사예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그 사람의 이러이런 짓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디 목포에 어떤 교회 올 건데 너 가서 내 말을 전하. 제가 이 햇병아리가 그런 사람한테 가서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주님이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 떨린 대부흥사인데. 그런데 그분이 안 왔어요, 갑자기. 어떤 일정이 변경돼가지고 기도원에 여기 목포에 오기로 했는데 안 오게 됐어요. 근데 제가 98년 7월 달, 그때 8월 말에 흰돌산에서 목회자 수련회가 있어요. 윤석전 목사님 전국 목회 세미나 하는데 거기를 갔더니 그 민족 복음화를 위해 세워놨던 그 목사님이 거기에 딱 개회 앱에 강사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와서 사도행전 제가 잊어버렸어요.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성전 미문에 앉은 앉은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키는 이 본문을 가지고 딱 읽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성전 미문에 앉은 앉은뱅이를 베드로와 요한 주의 종들이 일으켰잖아요. 주의 종들이 이제 있어야 될 게 뭔지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이런 걸 말씀해요. 주의 종들은 돈, 명예, 이성 세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저는 여성분들 지금은 이제 저도 나이 먹어가지고 뭐 하니까 한데 절대 여자를 혼자 태워가지고 우리 집사람 외에는 안 다니려고 한다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우산도 같이 안 쓰고. 왜? 괜히 이제 그거 오해를 받을 그런 소지, 뭐 사탄이 어떤 별걸 빌미를 제공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런 거요. 돈, 명예, 이성 이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데 자기는 부흥사로 다니면서 사례비를 얼마나 많이 받는데 돈을 다 갖다 헌금해 욕심이 없대. 근데 명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투가 300개라고 그래요. 주님이 저한테 그랬잖아요. 저놈이 민족 복음화를 위해 세워놓으니까 감투만 추구한다고 했는데 감투가 300개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감투를 안 씌워주면 절대 일 안 한대요. 아, 그때 제가 그걸 알았어요. 주님이 저한테 그랬다 했잖아요. 이놈이 내가 민족 복음화를 세워놓으니까 맨날 명예만 탐하고 있다고. 그 자리에서 그분의 입을 통해 제가 직접 들었잖아요. 여러분, 주의 종들이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심판을 해. 그래가지고 불충한 종들 그리고 이런 타락한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주님이 더디오리라 이러면서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외식하는 자들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가르쳐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사십시오 자기들이 막 이랬잖아요. 강단의 설교는 잘했잖아요. 그래서 삶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의 받는 벌에 딱 처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근데 이제 그런 분들 있어요. 예전에 제가 98년도 성령 임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자기 사모를 여기다 이제 보냈더라고, 먼저. 이분이 맨날 총회 가면은 손 들어가지고 막 발언권이 엄청나게 센 거예요, 막. 대단한 센 사람이 이분이. 그리고 뭐 노회장도 하고 감투도 많고 막 총회 서기도 하고 뭐 하고 막 이러면서 대단한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그리고 막 어떤 외국에 가가지고 박사학위를 막 받아가지고 오고 맨날 이런 짓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하나님께 딱 깨달음을 주시면, 너 이러다가는 천국도 못 간다? 이 목사님 자기가 그래요. 이렇게 딱 깨달음을 주셨어. 너 이러다 내가 너를 모른다. 너 천국도 못 가. 그래서 아, 그때부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정말 지금까지 내가 목회를 너무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분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목회를 해야 되겠다. 딱 그 결심을 했대요. 근데 보니까 광주에 가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 몽탄에서 목회를 했었는데요. 이분이 어느 정도 목회는 율법적인 목회야. 주일학생들도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고, 어린이 주일학생들도 주일밤 예배 나오라고 하고, 3일밤 예배 나오라고 하고, 하여튼 막 쫙쫙 이렇게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셔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막 보이고 들리고 막 한데, 기도하면 다리도 길어나고 막 엄청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시골에 몽탄에 막 전국에서 막 유명한 정치인들도 찾아오고 누구도 오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목회를 하다 광주로 가가지고 교회를 두 개를 세웠어요. 금방 교회가 수백 명씩 모이는 교회가 돼서 목회자들이 막 굉장히 또 몰려오게 되고. 근데 이 목사님이 강진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목사님이 서울로 간다고 하니까 서울로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이 목사님이 그 몽탄에서 은혜를 받은 이 목사님이 막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따라갔는데, 강진에 있는 성도들이 가지 말라고 울면서 막 한데도 나 몇 년만 갔다가 올 테니까 자기 사위한테 맡겨로 그렇게 갔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가서 보니까 은사는 강한데 삶이 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갈등이 생겼어요. 이제 교인은 떠나왔는데 붕 떠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하고 친한 영광의 법성에 있는 목사님이 여기를 알게 돼가지고 저희 금요철에 계속 오게 돼서, 형님, 그러지 말고 여기 꿈의 교회 한번 와보시오. 그러니까 자기가 어때요? 총회에 가서 총대도 하면서 막 굉장히 뭐 한 유명세가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쪽팔려가지고 이런 데 못 간다, 자기 위신 때문에. 그래서 사모님을 딱 모르게 보낸 거예요. 사모님이 왔는데 제가 금요철에 이제 기도를 하니까 그 녹음을 해줬죠. 옛날에는 이런 테이프로 녹음을 갖고 와 딱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보다 교회는 안 오고 식당에서 어디서 한번 만나자고 막 그래요, 식당에. 그래서 식당에 가서 만나가지고 밥을 먹고 방에서 거기서 기도를 해줬어요. 이분이 뒤집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어떻게 돼요? 자기가 그 살아온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건 몰랐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나 이렇게 살면 지옥 갈 것 같아서 목사님 새롭게 살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중간에 좀 어떤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있잖아요. 그 이후로 모든 세상의 것을 끊어버리고 지금 한 20년 됐을 거예요.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안 해요. 세상의 것 완전히 끊어버렸어. 전에 자기가 그렇게 갔으면 어때요? 자기 지옥 갔을 거라고 그래요. 지금은 하루 종일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것만 해요. 아예 일체 사람 만나지 않고. 여러분, 주의 종들 얼마나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과 직분과 사역에 충성했는가, 얼마나 지혜롭게 그 일을 잘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있는 양들을 얼마나 잘 양식으로 먹이고 때를 따라 이 양식을 먹이고 그리고 잘 양육하고 이렇게 했는가,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했는가. 보면은요, 여러분은 지금 몰라서 그래요. 목사들이 첫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영혼 구령의 열정이에요. 영혼을 어떻게 하면 저 한 영혼을, 지옥에 가는 영혼을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천국 길로 가게 할까, 이런 영혼 구령의 열정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 교회 다니면 여러분 어디? 제가 계속 여기서 기계 닳도록 하는 설교 가운데 뭐예요? 어떻게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계속 이런 거 왜 여러분 한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어요. 영혼 구원 받는 것보다. 그러기 때문에 목사의 사명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지옥에 가는 영혼을 구원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종들이 생명의 길로 영혼을 인도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때요? 그런 영혼 구원 열정이 없는 그런 교회 다니면은 구원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알곡이 한 명, 두 명, 막 알곡이 열 명 이런 거예요. 교회는 많은데 왜 알곡이 없냐?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없고 어떻게 해야 영혼이 구원받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니 그냥 주일날 저녁에 그 말 발람에 대해서 하면서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자기가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 구원에 열정도 없고 이런데 발람처럼 뭡니까? 뭐 돈이나 말교 명예나 말교 이렇게 가지고 주의 종이 되려고 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자기가 그냥 자기 혼자 평신도로 열심히 살았으면 괜찮았을 건데 주의 종이 돼가지고 그는 영혼을 구원한 열정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큰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으려고. 우리 여기 있는 주의 종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그런 심판을 받아. 그러니까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 했잖아요. 우리가 올바른 길로 인도하면 주의 종들은 더 큰 상을 받지만은 이걸 제대로 못하면 더 큰 심판을 받아.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뭐냐? 죽도록 충성해요, 죽도록. 여러분,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은 진짜 미안해. 왜? 다른 사람들은, 다른 교회는 월요일 되면 다 쉬고, 뭐 저기 하면 놀러 가고, 어디 가는데, 우리 1년 365일 쉬는 날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연중 무휴 이런 식으로 막 철회하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천국이 없다면 뭘라 이런 주님 앞에가 상급이 없다면 이렇게 하겠어요. 그냥 우리도 똑같이 쉴 때 쉬고 뭐 이렇게 하고 적당히 해야지. 제가 놀기 얼마나 좋아하는 사람인데 진짜 놀기 좋아하는 잘 놀게 생겼잖아요 제가. 근데 저는 딱 주의 종으로 부름 받고 노는 거 그냥 딱 포기했어요. 끊었어요. 근데 우리 처남이 그러더라고 저한테. 매형, 그래도 매형은 코고도 쳐보고 디스코도 쳐보고 술도 먹어보고 그러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저기는 자기는 학생 때 예수 믿어가지고 아 술도 안 먹어보고 뭐 이런 춤도 한 번도 안 춰봐서 아 좀 자기는 그런데 그래서 안 한 것이 더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가 그게 좋던? 그거 술을 몽땅 마시고 나면 나중에 속만 쓰리지 마실 때만 좋지. 그리고 다 건강이 어때? 안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놀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런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을 받아야 되니까. 네, 여러분 주의 종들은 환난과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얼마나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주의 일을 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잘한 사람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렇게 주님께 칭찬을 받고 상을 받아. 근데 악하고 게으른 종들, 방탕한 생활하는 종들은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차여 엄한 징계를 받고 이를 갈며 슬픈. 자, 이런 종들은요, 예, 천년왕국,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이라고 하는데, 이 천년왕국에서 이런 사람들은요, 징계를 받아요. 징계를 받아. 그러니까 성도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아 천년왕국에서는 다 왕노릇한 게 아니에요. 다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주의 종들이 잘했으면 여러분 충성하고 이렇게 지혜롭게 맡겨진 일 사명 직분 잘 감당하고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이런 일 했으면 어때요?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충한 종, 악하고 게으른 종들, 그리고 타락한 자들과 함께 술 친구들 더불어 먹고 마시고 방탕한 생활을 이런 것들은요 다 쫓겨나요. 쫓겨나. 그래가지고 그런 종들은
외식하는 자들이 받는, 구원 받았어도 외식하는 자들이 받는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는 거야. 그런데 뭐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 진짜인지 어쩌지 모르는데 뭐 천국에 가니까, 아유 그게 예, 목사들이 천국에 쪽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데 딱 이렇게 이제 천국에 가서 있으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영혼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막 이렇게 올라오더래요. 근데 영혼이 막 올라오는데 딱 보니까 어때? 목사가 하나 올라오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맨발 벗고 주님이 달려가서 막 그 목사를 막 이렇게 맞이하고 끌어안더라고. 그래서 아 주님 천국에서 여기서도 목사하고 성도를 뭐 이렇게 차별합니까? 그랬더니 또 목사들은 천국 오는 놈이 없은데 어쩌다 하나가 오니까 내가 너무 반가워서 그랬다고 뭐 이랬다는 그런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예, 진짜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게 이 목사들이 예,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저와 우리 사역자들은 죽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큰 상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 성도들의 이제 상급의 심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 오늘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하고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날 셀까요? 네, 이제 성도들. 자, 첫 번째 주님이 뭐라 하셨어? 주의 종들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네, 주의 종들의 상급 심판이 있다 했죠? 네, 주의 종들을 상급 심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성도들의 상급 심판이 있어. 예, 이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우리가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백보좌 심판대가 있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 있죠. 예,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믿는 자들, 주의 종들과 성도들에 대한 심판대. 백보좌 심판대는 최후의 심판이에요. 근데 주의 종들을 먼저 심판한 다음에 상급 심판, 그 다음에 성도들을 심판해요. 우리가 여러분 이걸 잘 모르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상급은 뭐예요? 행함. 행함을 따라 받는 상급은. 자, 근데 구원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러죠? 상급은 선물이 아니요. 상급은 내가 행한 대로 받는 거,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그러면은 많은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난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 거야. 너무나 구체적이지 않는 막연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그냥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은 갈 거니까 이러면서 적당히 있잖아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요. 제가 가끔 그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어요. 근데 한쪽에 있는 강도가 그날 어떻게 됐어요? 사람 죽이고 강도질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십자가 지고 올라가서 거기서 못 박혀 죽고 막 이런 고통을 당할 때 보니까 아 처음에는 막 욕했어요. 근데 이 딱 보니까 어때? 이분은 우리와 같은 강도가 아니고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깨달았어. 그래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랬죠. 회개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죠. 이 강도는 죽음의 순간 그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있는 그 순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원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건 그런데 부끄러운 구원이야. 구원은 받았으면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인데 사도 바울처럼 40에 하나 감한매를 다섯 번 맞고 수많은 배가 파선해가지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굶주한 강도 위험과 강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과 수많은 이런 위험을 겪으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강도처럼 죽기 전에 임종의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해가지고 따라하세요 아버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막 이렇게 영접 기도해가지고 그때 예수님을 겨우 믿어가지고 구원받아서 천국 간 사람하고 상급이 여러분 똑같을 수 있겠어요? 전혀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을 수가 없다면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아, 공의롭질 않아.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어떻게 돼? 아,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천국에 가면 뭐 자기가 주를 위해서 한 것도 없는데 나는 영생 몽락을 누리고 면류관 쓰고 영광을 받을 것처럼 이런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누가 이런 걸 가르쳐 주지 않세요, 제대로. 그 나는 성경을 보면은, 이야, 이게, 제가 이런 걸 어디서 배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시고. 보면 교회에서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천국 갔다 이런 식으로만 하지. 뭐, 이런 자세한 설명을 안 해, 설교를. 자, 오늘 고린도전서 5장, 아니,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11절 계속 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계속.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린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뭘 받아요?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뭘 받아요? 해를 받으리.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랬죠. 자, 이 구원에도 여러분 보세요. 이제 여기 예수님이 각 사람의 뭐를 시험해요? 공적. 지금 공적이라고 옛날에 이걸 우리가 보통 공력을 쌓았다 그래서 공력이라고 했는데 개혁 개정판에 공적이라고 한 건 공력을 쌓았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공력을 쌓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공력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쌓았대. 근데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이거를 이제 공적을 쌓았어. 공력을. 그럼 불로서 시험해 본다 했잖아. 그럼 금이나 은이나 보석 불로 시험한 타요 안 타요? 안 타죠. 그대로 있어. 그럼 그대로 있으면 뭘 받는다 했어요? 상을 받고 그랬잖아. 상을 받아. 근데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는 불로 태우면 공적이 어떻게 돼요? 싹 불타버려. 그런데 이 사람은 뭐를 받는다 했어요? 해를 받되 불 가운데서 얻은 뭐라고요? 구원관이라고 했죠. 불 가운데서 얻은 건 이게 뭐냐? 부끄러운 거냐? 자, 구원에는 영광스러운 구원과 부끄러운 구원이 있어요. 영광스러운 구원, 부끄러운 구원. 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런 걸 이 터는 그리스도니 그 위에 집을 짓는데 공적을 쌓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의 터 위에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기에다 신앙의 집을 짓는데 내 인생의 집을 짓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타지 않는 영원한 것으로 자기의 집을 짓는 자는 상을 받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지만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이 반석이 기초이신 예수님 위에 예수님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 위에다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한 사람은 공적을 불로 시험하여 불타버려서 해를 받는데 그러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은 구원이야 부끄러운 구원이라. 여러분 그런 거 가끔 들으셨죠?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다가 불났어. 그럼 살라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다 옷 주워입고 뭐하고 어떻게 하면 큰일 나. 그러니까 팬티만 입든지 아니면 빨가벗거든지 옷만 들고 어떻게 돼요? 달려 나와야 돼. 그래야 뭘 얻어요?
구원을 받죠, 거래야. 거기서 뭐 하다가는 불에 타 죽어. 근데 그런 경우 뭡니까? 부끄러운 구원이죠. 이게 바로 뭐냐?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공격을 시작할 싹 불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은 해를 받는데. 조금 전에 여러분 주의 종들 심판할 때 상을 받는 주의 종이 있고 뭐를 받는? 징계를 받는 주의 종이 있죠. 그렇잖아요. 밖으로 쫓겨나서 외식하는 자의 받는 일에 차여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되리라. 이건 지옥이 아니에요. 지옥이 아니고 이 구원을 받았는데 주의 종들 가운데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징계의 장소가 있어요. 징계. 거기를 보내서 징계를 해. 지옥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면 죄종들이 막 지옥에 있던데. 물론 완전히 타락한 죄종들은 지옥에 가겠죠. 근데 주님의 종으로서 자기에 맡은 사명 직분 이런 걸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세상 친구들로 더불어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은 이런 방탕한 생활한 종들은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받아요. 징계를. 성도들도 마찬가지. 성도들도 성경에 여러분 보세요. 이제 다음 시간 하겠냐면 달란트에 비해 보니까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받았는데 주인이 돌아왔어. 먼 나라로 갈 때 줬다는 거야.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먼 나라 갔대. 주님이 하늘나라로 갈 때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준 것처럼 우리 재능, 달란트 이런 직분, 은사 이런 걸 줬어요. 근데 주인이 돌아왔어. 돌아왔다는 건 주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재림했다는 거예요. 비유로. 그래가지고 종들을 불러서 너희들 내가 준 거 어떻게 했냐? 이제 다 회개를 마쳐봐. 다섯 달란트 받느냐? 또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느냐? 두 달란트 땅에서. 한 달란트 받느냐? 어떻게 했습니까? 땅 속에 묻어뒀다 가지고 왔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볼 때, 다섯 달란트로 또 다섯 달란트 남기고 두 달란트, 두 달란트 남긴 종들 어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죠?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근데 한 달란트 줬더니 이걸 땅 속에 묻어뒀다 가지고 온 종은 뭐라고 했어요? 약하고 응? 게으른 종아. 그리고 그 한 달란트를 빼서 열 달란트 간자에게 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무익하고 악한 종을 결박하여 저 바깥 어두운 가운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있으리라 그랬죠. 이 무익한 종, 악하고 게으른 종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던지래.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이게 여러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정직하게 해야 돼. 믿는 사람. 믿는 사람.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은 아무런 문제도 없고 천국에 가서 좀 좋고 안 좋고 집이야 좋고 안 좋고 이 정도만 생각하지. 악하고 게으른 종은 여러분 어떻게 해? 바깥 결박하여 어두운 데로 내쫓아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있으리라.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누가 설명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 해준 적이 없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얘기해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요. 이게 근데 지옥이 아니라 이것이 구원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는데 주님 베푸는 은혜를 기억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세상 것을 쫓아 살고 불충한 이런 종들이 뭐예요? 징계를 받는 것이다. 징계를. 이걸 다 가르쳐줘.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런 걸 모르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그냥 적당히 뭐 하다 뭐 천국에 가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생활해. 이 상벌의 관계를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적당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그 받고 우리가 누려야 될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세상이 이 영광, 부귀, 영화 이런 걸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도 있잖아요. 하늘나라 영광을 사모하고 상급을 사모하고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거 안 바라보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면서 거기다 자신의 모든 걸 막 쏟아. 얼마나 어려워. 내가 여기서 돈을 벌어도 목적이 뭐예요?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런 거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고 뭘 해도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몰랐는데 하나님 영광이.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상급과 영광,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녀도요, 이런 걸 전혀 몰라, 이거. 아마 오늘 여러분 가운데 처음 들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이런 관계를 정확히 모르니까, 아, 막연해. 너무 난 구원받아 천국 가. 뭐, 거기 가서 영생복락을 누리면 되지. 막 이렇게. 또 조금 힘들면 어때요? 그냥 빨리 천국이나 가버렸으면 좋겠다. 엉망으로 살면서도 천국이나 가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오늘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짐승, 적그리스도와 그의 선지자를 결박하여 유황불에 던져버린다 했죠. 그 다음에 사탄을 결박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무적행이나 천년 동안 가두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해. 주의종들과 성도들을 심판해.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상을 주고 징계를 해. 그리고 상을 받은 자들은 어때?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해. 그래가지고 다 나왔을 때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더 한번 어떤 사람은 다섯 나라, 다섯 고을 다스리고 어떤 사람은 뭐 그런 뭐 한 고을 뭐 이렇게 한 도시 시장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다 그게 나와있어 성경에. 천년왕국에서 조금 전에 우리가 그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어때? 아, 그리스도로 첫째 부활의 참여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왕노릇한지 나와있죠. 천년 동안. 여러분 그때 백성만 돼도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백성 상급. 근데 우리는 그걸 목표로 하면 안 돼. 우리가 여기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지. 아, 천년왕국에서 다른 사람들은 왕노릇하고 다스리고 있는데 아니 여기서 상을 못 받고 벌을 받을 저 징계의 장소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플면서 막 회개하면서 그런 시간 보내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그러잖아요. 영원한 천국에는 가요. 그런데 그 천년왕국은 뭐냐면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주를 위해서 산 성도들에게는 보상의 기간이야. 보상의 기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아니 그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나태하게 이렇게 세상 것 쫓고 이런 사람들은 징계의 훈련의 시간이야. 이렇게. 오늘 보니까 표정들이 다 뭔가 잘못 먹은 것 같아요, 좀. 제가 이제, 아,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천국 가면 다 뭐 이렇게 하면 좋아한데, 이거 보니까 예수 믿고 잘 믿어야지. 안 그러면 이거, 이게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신데. 여러분, 이제, 이게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이거를 성도들이 하늘나라 갔을 때 어떻게, 그 상급을, 어떻게 해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 모든 성도, 자, 그 아까 고린도전서 3장 거기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뭘 받아요? 상을 받고.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야. 그러니까 여러분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고 무슨 구원?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니까. 우리는 다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모르고, 아, 그리고 다, 그 영광이 다 틀려. 해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부활한 성도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영광이 다 틀려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갔을 때도요, 새 예루살렘성, 이제 천국의 수도가 뭐냐면 새 예루살렘성이에요. 근데 그 새 예루살렘성 안에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있고, 새 예루살렘성 밖에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에. 우리는 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